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제 스카이워 녹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초등학교 5학년 최원재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원제가 친구들을 위해 미니게임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그 영상이죠. 네. 예, 선생님이 원제가 뒤에 만들어놓은 저 하늘 위에 성? 경기장? 섬? 네. 하늘 위에 섬을 하나 더 클론을 해서 만들 거예요. 그 만든 다음에 원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경기 방법을 설명을 해주면 돼요. 알았죠? 자, 클론하는 방법 알고 있어요? 크로는 아직 안 예, 배웠는데. 그렇죠. 클론 간단하게 그냥 빨리 할게요. 일단 클론 할때 좌표를 이미 알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직접 안 와도 되는데, 좌표를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크로스 마크에 블럭을 대고 탭 누르면 돼요. 그죠? 요거 알고 있죠? 예, 한쪽 그 육면체에 마주 보는 꼭지점 두 점에 대한 좌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 대상물을 어디에 복제를 할 거냐. 아, 클론이 복제라는 거 알고 있죠? 네, 예. 그렇죠. 카피는 겉모습만 똑같이 만드는 게 카피고, 클론은 내용물까지 똑같이 만드는 게 클론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블럭 덩어리를 어느 곳에 갖다가 넣을 것이냐, 그거를 좌표를 정해줘야지 돼요. 근데 공중 위에서는, 그러니까 에어블록을 대상으로는 탭을 눌러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클론할 때는 좌표를 사람이 생각해서 넣어줘야지 돼요.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일단 X축 방향으로 나란히 하고 Z축 방향으로 좀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예. Z축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지게 할까요? 좀 많이 떨어지긴 해야 되니까요. 많이요? 어느 정도? 한 10칸? 20칸? 그런데 중간 때 어떻게 해요? 중간에 중간 다리는 상대 섬에서 블럭들을 채취해가지고 직접 연결해서 와야죠. 서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근데 연결을 그냥 바로 한, 연결해놓은 게 아니라 예. 중간에 뭐를 또 섬을 만들어서 거기서 아, 어때? 중립 지점이 필요해요? 네, 그거 그럼 완전히. 섬을 3개 만들어야 되겠네. 네. 그러면 요거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더 만들게요. 네. 알았죠? 그렇죠. 그러면 400 정도 할까요? 좀 멀찌감치? 네. 그래야지 꼭 만나기가 근데 어려워. 너무 멀면 말해요. 네. 요 정도 거리 어때요? 요 하나 옆에 생겼는데. 어차피 이요 미니게임 하늘 위의 스카이워 요 게임 자체는 원제가 생각하는 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제가 딱 봐가지고 아 너무 먼거 같다, 너무 가까운 거 같다 이렇게 좀 얘기해 준대요. 가까운 것 같았어. 너무 가까워요? 네, 좀 저는 좀 많이 뛰어오는 게. 그래요? 훨씬 그래. 더 멀리? 네. 그래야지 나중에 서로 그 뭐지? 안 보이는 게 나중에 무기 같은 거 그럼 만드는데. 이걸 중립 지점으로 하고 더 옆으로 할까요? 네, 그렇게 될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요. 중립 지점을 하나 만들죠. 그런데 그럼 가운데를 원제가 직접 그렇게.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해요. 중립 지점에 어울리는 섬으로. 네, 그럼 제가. 선생님은 더 멀리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러면 여기 광물 다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누가 안 파는 그거는 자유죠. 건가요? 원제가 원하는 대로. 그럼 이제 자기네 훼손해 볼까요? 좋습니다. 내가 만든 거 어차피 저는 내가 만든 거야. 여기 그때 머리 넣을까? 아이고, 너무 가깝네. 헉. 근데 두 개가 동일하게 떨어져 있어야지 되겠죠? 네.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따 봤을 때. 동일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긴 하는데, 아까는 이렇게 좀. 되면 중립 지점의 두 덩어리, 양쪽에 하나씩. 어때요? 그건 좀. 그리고 중립을 네. 그냥 덩어리 하나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죠? 광물 없이. 그냥 그거는, 여기 바로 기반함으로 찍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기반함으로 그냥 채울게요. 자,
일단은 전 저기도 부수고 오겠습니다. 예. 어 뭐야? 한 요 정도에서부터 저기까지 기반암으로 채우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그 깊이도 높이도 똑같이 이 정도 높아야지 돼요? 높이도 그래 비슷해. 어 그래 똑같이 비슷하게 넣지 않을까요 근데? 아닌가? 베드락으로 네. 어 나 딱 좀 지금 남은 땅은 에어로 지워버릴게요. 남은 땅은 지워버리세요. 전 나뭇잎을 파괴하겠습니다. 지워버려 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지워버려 주세요. 자. 다음부터는 원재가 직접 커맨드로 만드는 영상을 네. 한번 찍어보자. 알았죠? 맞아. 예. 중립 지역에 이제는 기반암 덩어리가 딱 생겼는데 양쪽에서 자원을 채취해서 중립 지역으로 온 다음에 중지역으로 먼저 온 사람이 뭐 유리할까요? 유리하게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래요? 어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지. 중립지역에서 싸울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냥 석불이 먼저 갔다 상대가 다 그 무기를 가지고 바로 아이템 뺏기는 거니까. 일단 준비는 다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 언제가 이제는 지금 하늘 위에 섬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되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예, 이쪽으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쪽으로 와서 화면을 어떻게 보여주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 될까요? 화면에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좋은 네. 것 같아요. 예,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요? 예. 일단 먼저 나무를 캔 다음에 아, 일단 아, 경기가 시작될 때 몇 명이 참여하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아, 이거는 한 명? 한 명은 불가능하고 두 명에서 여러 명까지. 아, 두 명 이상? 네, 두 명 이상이 예, 두 팀인 두 명이 두 팀으로 나눠져서 최소한 네, 최소한 두 그렇죠? 팀으로 나눠져서 예. 그러면 한 팀은 한쪽 섬, 다른 팀은 반대쪽 섬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네. 예, 딱 가 있다고 치고 딱 시작이 됐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뭘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무부터 캐야죠. 어, 나무 캐서. 나무 캐서 일단은 경기를 해야 돼요, 열심히. 어떤 경기? 아, 자원을 캐요? 네, 자원을 캐야죠. 아, 자원을 캐기 위해서 나무를 먼저 하고 나무 곡괭이를 만들어서 땅을 파서 들어간 다음에 돌곡괭이 만들고 철광석이나 이런 걸 캐가지고 이 안에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철광석 같은 게 다 있죠. 철광석 하고 뭐 다이아몬드 블록도 아주 많아요. 지금 겉에도 막 드러날 정도로 아주 많은데 무기도 만들고 갑옷도 만들고 막 열심히 이것저것 만든 다음에 중립지역으로 넘어가서 싸워도 되고 아니면 예. 거기는 아이템을 거기 근데 아이템이 넘어질지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특별한 아이템을 중립지역에 갖다 비치해 네, 놓을지 그거 고민 중이에요? 네, 뭐를 좀 놓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경계가 확 기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예전에 말했던 그 주민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해서 거래를 하게? 네. 어, 그러면 오늘 지금 이걸 찍을 게 아니었네요. 좀 더 제작을 한 다음에 찍었어야지 되네요. 그런가? 그런가요? 그러면 일단 완벽한 게임 하나를 딱 만든다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네. 이 세상에 뭐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하나 만들어서 끝내겠다 이런 생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대형 회사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대형 거대한 회사도 일단 베타 버전을 내놓고 그걸 조금 조금씩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면서 수정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도 이 상태를 일단은 친구들한테 좀 해달라고 그러고 네. 예? 여러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또 보완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죠. 네. 예. 맞아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하죠. 네. 영상이 우리가 너무 길게 하면 이 영상을 보고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너무 긴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예.
그 원래 생 얼굴이 원래 이렇게 생겼던가요? 얼굴이 아 제가 썼습니다. 예. 맞죠. 좋아요. 자 화면을 보고 친구들한테 뭔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아 내 게임을 한번 해볼래? 아니면 뭐 내 게임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를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러고 안녕이라고 말해주면 돼요. 네. 자 시작. 친구들아 내 게임을 한번 테스트 해보지 않을래? 아 좋아요. 여러분 안녕. 안녕.